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1호선 이망역과 박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도보 10분 정도면 지하철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수도권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인 계양 IC가 또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수도권 진출입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보신 도로에서 한 10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는 계양산 전통시장, 이 시장이 도보로 6, 7분 거리에, 그리고 이 식자재마트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해당 매물 정면에 보이는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인데요. 최고층 4층이고요. 보시면 샤시까지 교체된 딱 로얄층인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출입문에서부터 도어락도 최신식으로 모두 교체를 했는데요. 그럼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예, 보이는 방은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이쪽에 수전이 있는 걸로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되겠죠. 보일러도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교체를 했어요. 2024년식이네요. 내부 샤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베란다 샤시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고요. 이 동광거리 앞 건물과 거의 한 10m가량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사이에 주차하시면 되겠죠. 이 비슷한 연식의 오래된 이런 빌라들이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방이 안방입니다. 채광도 좋아요. 안방 쪽이 남동향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환기창이 있죠. 깨끗하게 수리된 모습이고요. 바로 옆으로가 중간방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면도로 쪽이죠.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막힘이 없이 다 확 트여 있어요. 공항철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박촌역에선 두 정거장, 이망역에서는 세 정거장인데 이 공항철도까지 인천 1호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 구조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깨끗한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다 교체를 했어요. 네, 보이는 벽면 쪽에 냉장고 자리 두시면 되겠죠. 싱크대 상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교체를 했고요.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싱크대 옆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또 환기 음식 냄새 걱정도 덜 하시겠어요. 한샘 후드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이는 벽면에서부터 주방 크기 쟀는데 1740x3690으로 싱크대 앞에서부터 크기를 쟀고요. 문틀이나 방 문들, 몰딩 전체적으로 어디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올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보이는 중간방 크기 2550x2240 크기 나오네요. 네, 화장실 살펴보실 텐데요. 화장실 쪽은 턱이 있죠. 물 새는 부분을 또 이렇게 턱이 있는 걸 또 오히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화장실 내부도 깨끗하게 다 교체된 모습이고요. 네, 환기창이 나져 있죠. 크기는 1260x2090 나옵니다. 네, 인터폰이라든가 스위치 컨센트 꽂는 부분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안방 크기는 3540x3470 나오고요. 전등도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했죠. 전실 공간 조금 부족한데 이 작은 방 크기 2230x2530 나와요. 전실 공간에 부족한 부분은 네, 이 신발장을 또 센스 있게 싱크대 쪽과 맞물려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올수리가 된 2층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해드린 태강부동산 TV였고요.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좋은 매물 보실 수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